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진짜 주식인으로 만들어드리는 나는 주식입니다. 출발합니다. 김우현입니다. 벌써 월요일입니다. 한 주는 잘 출발하셨는지요. 이번 주 다들 들으셨다시피 참 국내 증시 또 내외 안팎으로 많은 이슈가 있어서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슈 중에서 진짜 우리 투자에 도움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주식입니다에서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최근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달드리는 공략주들이 너무나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거래일 만에 벌써 수익이 2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 또 공략주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저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양시장은 오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피부터 오늘 흐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세 가지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FOMC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지 지금 비추가 주목되고 있는 또 금융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서 현지 시간 18일부터 AI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은 굵직한 이슈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오늘 빨간불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하는데요. 코스피가 0.7%의 오름세로 2685선까지 올라오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 연도 초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가치주 쪽, 저PBR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요 며칠 전부터는 성장주,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860억 정도 매도였고요.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2,254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도 지수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연 고점을 다시 씁니다. 894선까지 어느덧 올라왔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들이 요즘 너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좋은 거 보실 수가 있죠. 1.59%의 오름세로 89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 역시 함께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모두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으로 수급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이 비슷한 물량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 좀 볼게요. 역시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2차전지는 뭐 국내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차전지 쪽으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소재나 전해질 모두 다 강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이드리튬 굉장히 상승세 좋아요. 23%의 급등이고요. LNF나 뭐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또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4.4% 44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제약바이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젠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로 직행을 바로 했고 가격 제한폭을 챙겨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T팜이 오늘 24%의 급등입니다.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어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약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96,300원까지 올라왔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사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장중 신고가를 경신해주네요. 4%의 급등으로 85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 중 하나 더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네요. 엔비디아에서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반도체용 GPU를 또 발표하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종목만 시세체크 도와드릴게요. 이소페타시스가 대표적인 이 엔비디아향 기업입니다. PCB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12%의 급등으로 37,6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IT 투톱도 대형 이슈를 앞두고 있으면서 1% 내외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공략주도 가득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봐야 할 게 많은 시장에서 정말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저희가 선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더 빛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으로 입장해 주세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스캔하셔가지고 입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리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비타민 같은 그녀와 월요일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대표님 나와 계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고 오랜만에 네. 또 월요일에 빨간불 켜는 날에 네.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대표님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그동안 조금 안쓰러울 정도로 좀 지지부진했던 코스닥이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그간 서름을 좀 채워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도 여전히 섹터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이었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대응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큰 가운데 우리는 또 종목을 찾아 나서야겠죠. 오늘 함께할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제가 잘 선별해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고 이번 주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 방송 여전히 또 이제 한 주의 시작이다 보니까 네. 이번 주의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같고요. 관련 네. 종목들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중요한 강의를 또 가져왔거든요. 네. 지난주 강의에서 가져왔던 종목이 또 잘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강의에서 준비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그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루 대표님의 공략주가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 시간도 준비를 했고 새로운 공략주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대표님과 시장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월요일 출발이 좋았어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지만 네. 이번 주가 더 바쁘고 좋은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시장 한 줄로 말씀드리면 바쁜 한 주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뭘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시장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이렇게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초부터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저밸류업, 저 PBR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그동안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수급이 다 이 저밸류업 종목들로 이동을 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 기술주, 우리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는 수급이 아무래도 쏠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내 종목은 안 가고 이런 시장들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하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강세였던 저밸류업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급이 여러 섹터로 분산이 되다 보니 내가 가진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종목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아직 내가 산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장주들, 뭐 로봇, AI, 반도체 이 섹터들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앞으로 이슈들 붙으면은 다시금 성장주들로 섹터 순환이 돌아올 거니까.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반도체에 강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4, AI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등 반도체 관련 이슈들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흐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사실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금 이동이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FOMC가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명분으로 코스닥이 다시금 9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기술주, 성장주들 위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슈 참 볼 게 많습니다. 하루 대표님이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계시니까 장중에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한 투자 정보를 장중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스캔하셔가지고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이는 번호통 에서 문자로도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오늘도 월요일이고 이번 주 굉장히 볼 것도 많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도움될 만한 선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그렇죠. 선물인가요? 제가 매주 들고 오는 선물인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황금 산업 로드맵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2차 전지 편이에요. 오늘 이제 수급의 이동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2차 전지, 좀 더 낙폭이 심했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요 섹터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견인을 하는 시장이었고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또 빼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꼭 포트에 한두 종목 넣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2차 전지도 너무 많아요, 종류가. 뭐 재료, 양극재, 음극재,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섹터들을 제가 하나의 로드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2차 전지 안에도 양극재, 그리고 뭐 LFP, 전고체, 음극재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놓은 표고요. 이 안에 보시면 지금은 깨알 같은 글씨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확대해서 보시면 종목명과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종목들은 제가 옆에 별표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뭐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신다면 시간도 좀 절약하면서 이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산업 테마 로드맵은 저희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 제가 또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꼭 선물 받아 가시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이 더 있는데 그 선물은 오늘 밤 10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강의를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강의 안에서 또 선물 종목이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 선물 종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밤 10시에 있는 무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브리핑,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의 선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라고 해보면 또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다 다르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또 생산 쪽 LFP 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대표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싹 해보시고 지금 또 들어갈 만한 종목도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업 로드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은 이 선물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해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지금 QR코드 크게 띄워놨습니다. 가운데 정사각형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를 실행시켜주시고 그 카메라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켠 채로 지금 화면 가까이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그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오는 거 다들 확인되실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하루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산업 로드맵 2차 전지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샵 3772번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하루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지 이 산업 황금 로드맵 2차 전지편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방송 시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선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루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녁 10시에 하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루 대표님의 자세한 설명 또 재밌게 얘기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들어보시고 내일 시장 누구보다 발빠르게 미리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선물 들어봤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 최근에 또 이제 점차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예요. 공약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알려주세요. 자, 오늘 방송 마지막에 공개될 공약주, 황금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항상 이 PD님께서 힌트 좀 재밌게 만들어 오라고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좀 머리를 굴려봤는데 네. 양극재의 TOP, 탑이다. 탑! 이게 정말 굉장한 힌트거든요. 네. 혹시 우리 앵커님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양극재 탑! 탑입니다, 탑! 종목에 탑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약간 네. 예리하셨어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양극재의 탑이라고 하고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개발 성공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사실 시장은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일하다, 최고다. 국내 최초, 뭐 이런 국내 좋아해요. 최초다 이런 단어들 네.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양극재 안에서 또 탑을 찍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양극재의 TOP, 탑이라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인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함께 보면서 이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또 기업이라고 하니까 많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도 두 번째 힌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루 대표님의 공약주를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셨던 공약주가 너무나 좋은 흐름 갑니다. 대표님, 우리 기술 왜 이렇게 잘 가요? 그러게요. 우리 네. 기술이 다음날부터 시원하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뿌듯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지난주에 황금주로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원자력 섹터들이 좀 비운의 섹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간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좀 중소형주까지로의 수급이 조금 받쳐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 원전 제어 시스템을 독점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총 7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주의 성과까지 달성한 그런 기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요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241선 밑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종목이 좀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다시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슈가 또 붙어주면은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같이 매수를 하셨다면 고가 기준 약 19%의 상승률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봤던 이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준비해온 그런 황금주들 같이 공략을 해보신다면 또 요만큼의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같이 황금주 끝까지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종목 너무 잘 가죠. 우리 기술이라는 원전 관련주였는데 뭐 몇 거래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0% 가까운 수익입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과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가 잘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떤 테마 가져오셨어요? 자, 이번 주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 바쁘다는 말은 시장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쫓아가기 바쁜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쫓아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하셔서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할 테마 일정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이번 주 일단 월요일 오늘 밤부터죠. 엔비디아의 GTC 2024 쉽게 말하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예요. AI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자,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뭐 5배 넘는 인원이 증가가 했다는 거예요. 참석자가 5배가 넘는 약 1만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행사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전례 없는 그런 규모의 행사로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GTC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그때 동안에 잠시 주춤했던 지금 반도체들이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쉬어가고 있던 반도체가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와 이슈들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컨퍼런스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또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 SK하이닉스. 왜냐? 공급사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공급사기 때문에 물론 참가를 하고 이 참가한 기업들의 수혜를 받는, 낙수효과를 받는 중소형 소부장.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이번 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TLB, 코리아 서키트, 아진엑스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요 정도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관련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잠시 후 10시에 있는 무료방송에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됐죠? 3월 달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됐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3월부터 올해 도대체 몇 번이나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몇 번을 할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 안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부터 3회를 인하를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발표된 그런 지표들 있죠.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생산가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 7월에 2회로 좀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들,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FOMC 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 하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우리 시장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일정이겠죠. 자, 그다음에 금요일, 마지막으로 금요일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 금요일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입니다. 지금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그런 시행령이에요. 개정한 시행령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건데요. 사실 게임사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함으로써 사실 이 규제가 공개됨과 동시에 뭐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이 세 종목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 짧게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봐야 할 내용들 많은데 하루 대표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과 두 번째 황금주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온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LFP 양극재 개발사니까 탑 머트리얼이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또 다른 분은 LS 같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정답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힌트가 필요합니다. 아, 두 번째 힌트는 네. 최근에 신고가를 한 번을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네. 적절한 타이밍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두 종목의 차트를 네. 아신다면 좀 힌트가 되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강력한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눌림목에 놓여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지금 정답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올려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정답인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과 함께 어떤 테마가 이번 주에 잘 갈지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하루 대표님의 강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나는 주식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강의 시작해볼까요?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강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우연 앵커님께서 네. 지난주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퀴즈 복습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 급등 전 바닥 매수의 3원칙인데 네. 지난주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하나 정도는 기억에 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그 이제 차트가 이평선들이 수렴한다. 수렴한다. 네. 수렴한다 먼저 기억이 나고 거래량이 터진다. 거래량이 또 터진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우수생으로 제가 임명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생.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제가 바닥 매수 3원칙에 대해서 네. 좀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함께 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바닥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 매수의 특징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사실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급등주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사자처럼, 맹수처럼 엉큼하게 기다리고 있는 매매를 한다라는 편에서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매매법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좀 단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단점을 좀 강력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장점, 또 강력한 장점이 있겠죠? 우리 직장인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나 계속해서 시세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다 보니 우리는 다른 일도 좀 하고 주식창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 바닥권 매수의 특징입니다. 자, 내가 지금 직장인이고 시세를 계속해서 볼 수 없고 나는 급등주 쫓아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권 매수 3원칙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닥 매수의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완료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두 가지예요. 가격 조정도 받아야 되고요. 기간 조정도 받아야 됩니다. 자, 가격 조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종목이 유신이라는 종목인데 과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상승 이후에 나오는 건 뭐죠, 항상? 조정입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조정을 쭉 받는데 어떤 조정을 받는다? 가격이 쭉 떨어지죠. 이런 구간을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 조정만 끝나면 들어간다?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여기서 매수하면 한참을 기다리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목까지 함께 봐야 된다? 어떤 조건까지 함께 봐야 된다? 기간 조정을 완료한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 자,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가격 조정 후에 장시간 가로로 횡보하면서 일정한 가격을 지켜주면서 가로로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는 게 가격 조정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 세력이라고 하는 수급의 주체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런 가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이런 긴 시간 횡보하면서 지쳐 나가 떨어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저렴한 주가, 매물들 다 소화하고 매물들 다 받아서 상승시킬 때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항상 내려온 만큼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한 종목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요. 이렇게 긴 시간 횡보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 아유 못 기다리겠어, 그만하자, 이제 못 버티겠다, 나는 여유가 없어, 자금이 없어 하면서 여기서 손절 나가면 세력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저렴한 주가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평선이 수렴한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평균 가격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혼조를 보이고 있어요. 뭐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고 60일선, 20일선 가로로 엉키고 설키고 그다음 이평선들끼리의 간격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가 벌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게 되죠. 하나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벌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힘이 한 곳으로 응축이 되어 있고 기간 조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간 조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는 뜻이 여기 보이는 이평선들이 한 대로 모이고 가격이 한 곳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 기간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로로 유의미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가로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얘가 지켜주는 가격이 있어요. 아무리 빠지더라도 요 가격대를 훼손시키진 않고 있죠. 여기서 닿으면 반등, 닿으면 반등, 닿으면 반등. 어떤 수급의 주체가 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빠지거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 시장이 너무 빠지면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곧바로 회복을 해주는지 혹은 여기서처럼 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다시금 올려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힌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죠. 가격 조정을 마치고 기간 조정을 마쳤는데 그 안에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조건,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거래량이 대거 실리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된다. 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우리는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여기서 들어갈 게 아니라 이평선들이 하나로 모이고 가격이 수렴하고 그 수렴의 끝에 뭐 요쯤 언저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상승, 급등하는 상승을 우리는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닥 매수의 장점, 바닥 매수의 장점은 조금 기다리고 인내심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급등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 차트를 볼게요. 이거는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과거에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크게 상승했으면 당연히 크게 조정이 나와요. 그 조정이 나오는데 이 구간일 때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자, 조건 중에 가격 조정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또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자, 기간 조정은 가로로 횡보하는 기간. 가로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평선이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자, 여기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격도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죠? 이동평균선 간의 가격, 간격들이 벌어져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다 모여 있어요. 한 점에 수렴을 했어요. 한 가격으로 수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뭐죠? 저점.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만들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흐름들이 지켜주고 있죠.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됐을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뒤에 차트가 지금 잘렸네요.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차트가 있는데. 자, 다른 예시도 한 가지 볼게요. 또 다른 예시를 보자면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그 노란톡방 선물 종목으로 가져왔던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웅이라는 종목,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제가 선물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만큼의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가격 조정 나온 이후에 뭘 기다려야 된다?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자, 기간 조정 가로로 거치고 있죠? 가로로 거치고 또 이평선 수렴한다. 자, 이평선 수렴했죠? 이평선 수렴한 뒤에 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 저점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 자, 이렇게 기다리면은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권 매수의 장점 잘 살려서 조금의 인내심만 뒷받침 된다면 바닥권에서 이런 급등들 우리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바닥 매수의 포인트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모두 두 가지가 모두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이어야 된다. 이 차트에서 이평선들이 하나로 모여서 힘이 응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저점 구간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라.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훼손을 했다. 그러면은 손절하고 이 종목 다시 그 구간으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훼손하면은 일단 손절하고 다시 복구하는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손익비가 좋아요. 자, 손익비가 좋다는 거는 차트를 보시면 내가 여기를 저점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나는 이 종목을 손절할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어디선가 잡았겠죠. 여기 어디선가. 그러면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어때요? 익절은 길죠?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니까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닥 매수의 이 장점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좀 아쉬우니까 제가 선물 종목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 모양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정, 가격 조정 나오고 그 뒤로 횡보하고 있죠? 기간 조정 받고 있고, 자, 이평선들이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 한쪽으로 수렴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자, 이 종목 지금도 바닥에 놓여 있고,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재료도 좋아요. 수소차 관련주이고, 또 요즘에 굉장히 좋죠. 저PBR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밤에 10시에 제가 라이브에서 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또 한 가지도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도 제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종목도 차트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급격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그 다음 기간 조정 거치고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재료는 반도체 재료 관련주고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0시에 저와 라이브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같이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루 대표님의 바닥 매매하는 법 강의 들어봤고요. 또 노란 독방에서 주시는 선물 같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루 대표님이 오늘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닥 매매 포착주 두 종목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한 종목이랑 또 스마트폰, 반도체 재료 관련된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정확한 또 매수 매도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표님의 공략주나 이런 찝어주시는 종목들의 수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 공개방송 오늘 밤에 함께하시고 이 선물 같은 두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가운데 보시면 검은색 네모 박스 하나 보이시죠?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 영어로 된 주소 나오시잖아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하루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링크 전달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선물 같은 두 종목 받아보시고요. 또 대표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황금 로드맵 2차 전지편 오늘 제공해 드릴 거고요. 3월 18일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10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또 2차 전지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관련주, 반도체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선물로 받아오실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산업 황금 로드맵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거든요. 선물 한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황금 산업 로드맵 2차 전지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들이 작년 하반기랑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우리가 꼭 포트 안에 하나 넣어둬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만든 이제 황금 산업 로드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2차 전지가 어떤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지 생산 그리고 LFP, 뭐 전고체 배터리는 또 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에 나눠서 또 봐야 되니까요. 이런 섹터별로 좀 나눠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낸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깔같은 글씨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방에 들어오시면 고화질로 잘 보이는 글씨의 이미지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어떤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또 별표 표시를 따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런 별표 종목들만 위주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선물들과 함께 또 제가 방금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요 두 종목 있죠? 차트 모양 아주 예쁩니다. 차트 모양 아주 아름다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밤 10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선물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네.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대표님이 그냥 만들어서 다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2차 전지로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다르고 음극재 다르고 기업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진짜 봐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활용하셔가지고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2차 전지 산업 황금 로드맵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선물로 제공해 드릴 거고 방송 시간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5분 안에 입장하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에요. 찾아라 황금주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두 가지 힌트가 나갔는데 여러분 좀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탑 머트리얼이 아닌가라고 몇 개 댓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잘하시네요.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네.
탑 머티리얼입니다. 자, 이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의 힌트를 가지고 오기에 제가 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쉬웠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탑 머티리얼은 최초, 유일, 이런 단어들 주식시장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해 10월 달에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 생산시설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연간 거의 뭐 3,000톤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3,000톤 규모의 마더라인을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를 또 진행을 했고 본격적인 양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까지 코앞인데 약 5개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런 LFP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었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좀 넘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최고가 98,6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상승,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쯤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재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지금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가격대, 이런 눌림목에서 잡아서 이 전고점 라인까지만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그래도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73,500원이거든요. 75,000원 이하 매수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이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딱 기준봉의 절반인 한 6만 원 선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98,000원보다 조금 아래 9만 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도 있겠지만 2차 목표가는 또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장중에 또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성과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루 대표님의 오늘의 공략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탑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었고요. 2차전지 관련주였었습니다.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강의들 있죠? 강의 네. 안에서 선물 종목 두 종목이 나갔는데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대응 전략과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렸던 황금주, 오늘의 공략주, 탑 머티리얼. 제가 이렇게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다. 사실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사실 더 할 말이 많지만 네.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지만 못한 이야기는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주시는 선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우선 온라인 공개 방송 저희 방송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밤 10시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 같은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받아가시고요. 또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황금 로드맵 또 직접 대표님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받아가세요. QR코드 이용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 10시에 또 투자 전략 자세하게 내용도 들어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큼한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대표님과 함께 나는 주식인이다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